GPS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금요일은 글로벌 전략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하고 있어요. 돈 버는데 국내 애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글로벌 프로퍼티 맵스. 아, 이거 중간에 GPS. 있는 P가 발음이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종목 이야기 또 전반적인 중국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홍록기 연구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환율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위안화 절상의 폭이 뭐 굉장히 컸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 얼마 전에 듣기도 했고 해서 네. 최근에 동향이 어떤지 사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위안화도 동조해서 물론 위안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만 네. 보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으실 만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위안화 환율 동향을 좀 볼까요? 네, 이런 흐름들이 작년 5월 정도를 기점으로 위안 달러 환율이 지금 꾸준히 내려오고 있었었고요. 어제 환율 동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영내 위안화 환율이 이제 6.46 위안까지 내려왔었었고 6.47까지 내려왔었었고 여기에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6.46 위안까지 내려온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2018년도부터는 사실 위안화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이 결국 다 미중 그렇죠. 무역 분쟁, 네. 뭐 미중 갈등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 3월에 미중 갈등이 이제 무역 분쟁으로서 처음 촉발된 이후로 이제 위안 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었고요. 이 흐름 이후부터는 사실 뭐 갈등이 심화가 되면은 환율이 올라가고 또 갈등이 완화된다, 뭐 협상 타결됐다 이런 이슈가 나면 좀 환율이 내려가는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어쨌든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이제 사실 시장에서 옛날만 하더라도 뭐 포치라고 7위안 넘어서지 않는다 뭐 이런 좀 금기 아닌 금기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고치는 7.2위안 수준까지 한번 올라갔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환율이 이제 작년 5월을 기점으로 지금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상황은 사실 하반기부터는 미국 대선까지 나오면서 오히려 미중 갈등이 악화가 다시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방향성을 꾸준히 아래로 내려왔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중국이 가장 빠른 이제 견조한 경기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펀더멘털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부양책가 약하게 쓰고 있었었거든요. 그런 통화정책 가이버전스 이에 따른 그 금리차 확대 그리고 달러 약세 압력까지 전반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좀 상승으로 이끌 만한 요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향은 과거와 다르게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게 작년까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가지고 보면 이제 그 20일에 바이든이 이제 그 취임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경기 정책에서는 대전환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네.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우리는 다 같이 이제 그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바이든은 사실 중국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기대했던 것만큼 정책 전환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갈등 구조를 가져간다면 네.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은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올해도 이런 저기 그 위안화의 강세 네.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까 전 차트 보시면은 좀 많이 내려왔던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럼 그래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올해에도 위안 달러 환율 자체가 방향성을 추세적으로 밑으로 향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요인들이 똑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위안화 가치도 살펴보면은 강세 가능성이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이 차트 보시면 3대 네. 실물 경기 지표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작년에 YOY로 마이너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 기저 효과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작년과 올해 또 차이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양회가 5월 달로 밀렸었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회가 3월 달에 원래 열리던 시기에 열릴 거라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시 막 코로나가 번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번지더라고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요소 좀 리스크가 좀 새로 발생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양회 시기까지 미룰 정도냐라고면 아직까지는 좀 아닌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은 3월에 양회가 시작될 거라 보고 있고 기저 효과까지 고려하면은
그 뭐 산화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 투자 전부 다 YOY 증가율을 본다면은 좀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좀 경기 펀더멘탈도 좀 양호하다는 점을 좀 증명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런 차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당국은 지금 견조한 경기 회복을 근거로 어쨌든 통화 정책을 글로벌 대비는 조금 중립적인 네.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화 정책 다이버전스로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을 지금 비교해놓은 차트가 있는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19 이후에 좀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았고 그 기점으로 지금 연준 자산이 좀 가파르게 올라간 점이 지금 이 차트에 드러나와 있고요. 중국 당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부터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다 강하게 쓰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과 비교한다면은 그 완화시킨 폭, 그러니까 통화 정책 팽창의 폭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부터는 그 기존의 통화 정책도 완화에서는 좀 유연한 통화 정책을 강조했거든요. 결국 이 기조가 완화 기조에서 중립 기조로 돌아섰다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뭐 중국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우려도 있고 사실 모든 부분들이 회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 공급이 이어지겠지만 전반적인 유동성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통화 정책 자체는 아무래도 글로벌 대비는 조금 완화 강도가 약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미중 금리 차도 이제 꾸준히 계속 확대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위안화 가치를 좀 강세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가 최근에 약간 강세를 보이려는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만 기조적으로는 약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다고 네. 보는 것이고 네. 중국도 상대적인 경기 회복의 속도가 빨랐고 그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아주 과감하게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위안화의 강세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이고 다만 이제 앞서 첫 번째 차트에서도 봤듯이 위안화 환율의 강세의 속도, 그 네.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좀 부담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도 두 가지 리스크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일부 되돌림 현상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최근에서는 다시 좀 달러가 좀 강세 쪽으로 좀 네. 방향성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좀 리스크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통화정책 완화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달러 약세 압력이 완벽하게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 보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가 뭐 추세적으로 높은 속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달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은 좀 위안화 포함, 좀 이머징 통화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강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위안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4분기부터는 전반적인 EM 통화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EM 통화 동방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제 우측 차트가 이제 위안화 전체 통화들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 명목시로 환율을 본다면은 오히려 3분기를 좀 기점으로는 그 강세 폭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이머징 통화 동반 강세가 좀 영향이 있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은 뭐 현재 수준에서 위안화 환율이 추가 강세로,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추가 상승에 대해서 뭐 레벨이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위안화 가치 상승폭은 제한이 되겠지만 방향성 여전히 위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위안화 표시 자산들 그러니까 결국 본토 증시를 말하는 건데 이 본토 증시의 상승세에 가장 첫 번째 밑바닥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연초에 환율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이 움직이는 흔적이잖아요. 네네. 어때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저기 중국 본토 쪽으로 저기 그 돈들이 좀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좀 약간 다시 들어온 속도가 늦어진 유입 속도가 좀 늦어지곤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 이후부터는 좀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은 그 기조 자체는 변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뭐 중국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 양날의 겁인 것 같아요. 돈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갖다가 붕업시키는 건 좋은데 네. 잘못하면 이제 저기 그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생겨서 버블이 생길 네. 수 있는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일단 투자적인 그 관점에서는 지금 괜찮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직 현재 상승폭 현재 뭐 상해 종합이나 이런 애들 올라온 걸 봤을 때 벌써부터 밸류에이션이나 버블을 논할 구간은 또 아닌 것 같고요. 맞아요. 그 다른 나라들 주가 올라온 거 생각해 보면은 네.
중국은 아직까지 바닥을 박박기고 있는 수준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다른 데는 다 사상 최고치인데 여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많이 멀었죠. 네. 그래서 아직 뭐 가격적으로도 큰 부담은 없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환경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안에서 여전히 기회가 있다면 어느 쪽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갈까요? 특히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안화 환율 이런 식으로 계속이 된다면은 뭐 중국 그 주식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미중 갈등은 새로운 국면이 될 거고 이제 그게 중국에게 결코 녹록치 않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다만 아는 놈이 더 무서운 거예요. 특히 옛날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혼자서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 유럽도 때리고 다른 나라도 때리고 같이 때렸는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서구권 국가들과 연맹을 연합을 해서 시스템으로 중국을 괴롭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해서 그런지 비즈니스처럼 이제 딜을 하잖아요. 이걸 주면 넌 이걸 해주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이든은 뭐 인권 등등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이슈들로 전방위적으로 천천히 압박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권 들고 나오면 다 아파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게 녹록치 않은 환경일 텐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게 미국 역시 코로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좀 전력을 다할 거기 때문에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게 좋지 않나 보고 있어서 좀 중국 성장주들에게도 좀 좋은 흐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좀 미중 갈등에서도 좀 피할 수 있는 업종 중 하나로 이제 태양광 업체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린 인더스트리네요. 네. 이제 윤기 실리콘도 좋지만 이번에 좀 다초 뉴 에너지라고 이제 폴리실리콘 기업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초 뉴 에너지요. 네. 요거는 어디 상장돼 있는 이거는 이제 미국 거래소. 나스닥에.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초 뉴에너지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윤기 실리콘이랑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요즘 태양광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산업이 결국에 지금 폴리실리콘이 있고 그걸 가공한 웨이퍼가 있고 이제 웨이퍼 활용해서 셀 모듈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윤기 실리콘 같은 대형 태양광 기업들은 그런 밸류 체인들을 모두 수직 계열화 해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다 해나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제 다초 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흐름과는 역행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존에는 얘네 역시 모든 걸 다 했었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다른 제품들을 모두 생산을 중단을 하고 그후부터 캐파를 늘리는 물량들은 전부 다 이제 폴리실리콘을 늘리기 위한 특히 폴리실리콘을 늘리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폴리실리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산 효율성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으면서 좀 그런 점이 장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이제 동향들 잘 못 들어봤으니까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공급 과잉이니 뭐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애들을 많이 먹었잖아요. 거기에 다초 에너지도 그러니까 한 몫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이제 폴리실리콘 업황하고 또 이제 폴리실리콘 전문 업체로서의 어떤 되게 그 이상하고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다초 유에너지가 폴리실리콘 중에서도 이제 단결정 폴리실리콘만 이제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단결정이 다 좋다는 건 알잖아요. 단결정이 아무래도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에 단결정 폴리실리콘을 하고 싶어도 가격적인 부담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 뭐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 중국 서부 지역에 그 전기료 싼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가가 싸다는 점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었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폴리실리콘 공급과 이런 시절에 다초 유에너지도 그 당시에 좀 영업이익은 좀 안 좋아진 흐름들이 있었었지만 또 그 당시에 또 시장 MS를 늘리는 일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늘리는 효과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태양광 패널이랑 관련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단결정 폴리실리콘 가격 부담이 크게 완화가 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다결정 실리콘 가격이 킬로그램당 한 $6.5 정도인데 이제 단결정 폴리실리콘 시장 가격은 2010년 당시는 이제 한 $55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 상반기에는 거의 $8.3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결정과 단결정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결정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당연히 폴리실리콘 역시 그 다초 유 에너지 역시 이런 흐름들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단결정 그 폴리실리콘 생산 비중이
2018년도 1분기 당시만 하더라도 한 6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97%까지, 그러니까 거의 단결정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결정, 다결정 이제 생산의 비중을 네. 그냥 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계가 없는 건가요? 그 태양광 산업을 성장 산업, 첨단 산업으로 네네. 놓고는 있긴 한데 네. 사실 뭐 기술적 성숙도가 많이 이뤄진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테크적인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슈보다는 결국 좀 가격적인 이슈가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도 단결정 폴리실리콘을 이제 바로 늘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앞서도 저희 이야기했습니다만 공급과잉 이야기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숫자로도 보여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폴리실리콘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었는데 네네. 최근에 주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도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네네. 있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가요? 일단 사실 요즘 주가 아까 주가를 여쭤보셔서 하는 말이긴 한데 주가는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 없이 지금 사실 거의 정책 힘으로는 많이 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되고 유럽도 친환경의 에너지 강조하고 있고 중국 역시 이제 그 14차 5개년 계획에서 그 친환경 비화석 에너지를 키우겠다고 강조를 하면서 비화석 에너지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서 대표격은 결국 태양광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키우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랑 유럽, 중국 이제 가장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에 좀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사실 대부분 매출이 다 그 세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전망도 더 개선되는 게 아니냐라는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한번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9년도는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적 자체가 별로 좋진 않았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다초 뉴에너지 19년도 매출이 24.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6% 성장을 했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3억 위안 정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40%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그 재작년에 그러니까 19년도 재작년 폴리실리콘 가격을 분기별로 살펴보면은 전부 다 YOY로 46% 빠지고 43% 빠지고 16% 빠지고 10% 빠지면서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좀 감소폭이 축소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반영해서 영업이익이 안 좋았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매출이 전년 대비 50% 가까이 성장한 9억 위안 정도를 기록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당시 이제 영업이익은 2.3억 위안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이제 뭐 반올림하면 300% 가까이 성장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좋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미국 내 바이든 후보 당선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 드립은 얻고 있고 EU 뭐 그린딜 발표 중국에서도 지금 14차 5개년 계획에서 친환경 정책 발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양회에서 더 구체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방 양회에서도 보면은 뭐 장수성이나 이런 데서 친환경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된 친환경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은 좀 다초 뉴에너지 실적 성장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 태양광 패널 설비가 늘어나면은 그 가장 기본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수요는 늘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이제 45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0% 가까이 성장을 하고 그 올해 매출은 이제 한 52억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6%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일단은 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네, 네. 서포트가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시장의 구조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조금 효율 높은 쪽으로 네. 쏠리는 측면이 있고 하다 보니 주목을 해볼 만한 업체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실적도 이제 올해는 크게 성장하는 걸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로직에서 한 가지 빠진 게 그 시장은 그렇고 정책적인 네.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굳이 다초 뉴 에너지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업체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걸 이제 두세 번째로 좋아하던 기업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하는 유기실은 괜찮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네.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다촌 유에너지가 폴리실리콘 중에서 이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커지면서 폴리실리콘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다촌 유에너지가 가장 큰 수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고요. 그쪽에서의 네. 레버리지 효과.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그 다초 유에너지 주요 고객사들 지금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진코솔라랑 이제 융기실 롱지가 융기실리콘인데 아, 네. 보시면은 진코솔라에 이제 53%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고 융기실리콘도 24% 정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양 두 기업들에게 이제 향한 좀 이제 물량이 좀 많은데 보시면은 이제 아, 매출 비중인 거죠. 네, 그렇죠. 매출 비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 파는 비중인데 그러니까 매출 비중인데 이제 융기실리콘과 융기실리콘 그리고 이제 진코솔라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융기실리콘도 그렇고 그러니까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좀 본토 매출 비중이 높긴 높은데 그래도 중국, 유럽 그리고 미국까지 이제 합치면 매출 비중이 거의 80% 넘게 나오고 있고 진코솔라는 좀 중국보다는 해외에 좀 많이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북미, 유럽, 중국을 합치면 역시 한 75%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 유럽, 중국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커지면은 이제 그쪽의 매출 비중이 80%, 75% 정도 차지하는 융기실리콘, 진코솔라 매출 성장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양기업 탑라인이 커지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는 또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다초 에너지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네. 아, 작년 저기 여름만 하더라도 20달러대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75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3배가 된 그런 네.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어때요? 아, 저도 조금 민망한 게 연말에 그러니까 바짝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도 융기실리콘 네. 얘기하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좀 정책적으로 좀 쉬면서 네. 좀 주가 좀 쉴 것 같고 좀 양회라든지 좀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정책들도 나오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숫자가 별로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나오면서 3월부터 주가가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래 뭐 3월부터 어차피 좋아질 거면 12월에 좋아져도 되는 거죠 뭘.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아무래도 좀 실적 부분들이 나쁘지 않다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지금 유동성이 더 빨리 유입이 되면서 좀 주가 부담이 없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빠지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빠질 경우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탈 자체가 훼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우상향 차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기 그 가격 움직임을 좀 보면서 접근해 충분히 네. 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주는 거죠. 속도 조절은 네. 가능하겠으나 방향은 일단 위를 잡고 있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는 거. PR이 사실 꽤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올해 실적 개선을 네. 염두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밸류에 대한 판단도 뭐 조금 이제 뒤까지 본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라고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그 좀 그 논외의 이야기인데 지난 연말에 무슨 저기 그 이야기가 있었냐면. 시진핑이 좀 건강이 안 좋다. 아, 네. 그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되는 기사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혹시 들으신 거 있어요? 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뭐 한두 번 얘기 나오고 하는 말이라서 저도 막 아니 지금 미국이랑 저기 그것도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데 네. 몸이라도 건강해야지 버티죠. 근데 연초 공식 석상 같은 사진 보면은 혈색이 나쁘진 않던데요. 신년사를 했다. 네. 아, 신년사. 아, 그래요. 그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록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